최근에 이러한 그 수입 논의가 일어나자 보니까 암소 가격, 수소 가격 공이 약 10% 이상 수준으로 그 하락을 했습니다. 거기에 등달아 돼지 가격, 돼지 가격도 약 한 8% 수준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우리 농림 수산부가, 아, 식품부가 자꾸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그렇습니다.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생산면에서의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. 그래서 짧게는 시장의 수요 확대, 또 이를테면 지금 그 삼겹살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삼겹살이 아닌 저지방 부위 같은 게 남아 돌아가지고 이 판매 균형을 잃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홈쇼핑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했고요. 그동안에 뭐 여러 대책 세운다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 기존은 지금까지 농민들이 들어왔던 내나 정부가 하는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지금 청보리의 사료 대체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? 청보리를 무척 그 주장을 하는데 그때도 왜 또 청보리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지 사료비 절감 대책 적극 추진에 맨 위에 나온 게 청보리 재배 면적 늘리겠다는 우리 겨울에 노는 땅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니 겨울에 노는 땅 얘기하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고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올라서 농민들이 저 축산농가들이 지금 그 다음에 사료 구매 자금 1조 원 뭐 그냥 주는 것도 13%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8월 말에서 11월 말 그럼 이걸 보면은 금년만 잘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면은 금년 말이면 이 상황이 끝날까요? 그때그때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책 세워갖고 지금 농민들의 실험 과연 달랠 수 있느냐? 대충 달래고 연말까지 가자는 식으로 해갖고는요 안 됩니다. 예. 이명박 정부 이거 안 됩니다. 그냥 같은 여당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. 협조 못합니다. 학교 급식소라든가 대행 급식소 이런 데 전혀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원산지 불륜 관련해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네네. 학교 급식소나 대행 음식소 급식소에 단속을 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일단은 현재 급식소나 이런 정육점 등은 하고 있고요. 정육점이 아니고 직장이나 큰 뭐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원산지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. 지금 법에서 그것도 지금 모르고 앉아 계세요? 네, 현재까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 돼가지고 뭐 할 수 없죠? 네.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? 예? 아무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뭐 막바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래 놓고 뭐 협상 뭐 제대로 다 했다고 네, 자료가 온 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대표적인 이런 게 있다고 2006년, 2007년 미국이 소고기 수출 현황을 이렇게 좀 자료로 보내라고 했더니 농림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? 뭐라고 한 줄 알아요? 정확한 자료 파악을 위해 주한미국 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. 이게 답변 자료. 농림수산 그 저 식품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? 이게 국회의원에게 보면은 이 저 자료 수준입니까?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. 아마 의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최근 오늘인가 어제 돼서요. 사실 그걸 정확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아닙니까? 이런 거를 말이 이걸 저 자료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보내질 않는가? 네? 하여튼 신속히 앞으로 만약에 네.